이 수채를 하나 사왔습니다. 자, 수채화는 우리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 수채화 양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분산형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고, 스프레이형으로 들어있는 게또 있어요. 아,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죠. 자, 이 수채화는 들어있는 이 우리 색상이 또렷하고 선명해야지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추저버리하면, 추적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뭐제 교육 내용에 그렇습니다만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품종은 설판에도 보면 주로 수채화들이 설판이 자화처럼 지저분하고 약간 수채가 섞여서 엉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바로 정상적인 스탠다드의 설판을 가지고 수채만 깨끗하게 나와 있는 걸 좋아합니다. 부위 바깥으로 보면 초록색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은 원래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탕색이죠. 이 바탕색이 누르무리하거나 허덕서그리하거나 이런 건 싫어합니다. 네, 바로 초록색. 그리고 무늬가 또렷하게. 그리고 봉심이 잘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경은 붉은색이나 자색 싫어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화경이 깨끗하고 꽃잎은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수채화만 예쁘게 들고, 설판은 정상적인 설판이며 수채화만 완벽하게 또렷하게 잘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좋다라는 점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캐나다, 미국, 그리고 베트남, 일본, 중국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한국출란 전문가 이대발입니다. 이 품종이 바로 원명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잠깐 뭘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원명이 꽃이 있죠. 자, 펴서 꽃이 치고 다시 물에 넣어놔서 지금 색상도 좀 많이 바랬고, 그리고 화분 볼륨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자, 원명이 이렇게 이제 피겠죠. 자, 꽃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원명도 제대로 세력을 바치지 못하고 피우면 왜소하게 핍니다. 원명은 엄청나게 좋은 황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명 뿌리가 좋고 젊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게 나오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사셔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두 송이 세 송이 달아서 시합에 나가면 보름달을 이길 수 있는, 보름달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품종입니다. 황금손은 보름달 제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화판이 좋거든요. 원명은 보름달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화판이 보름달보다 더 둥글거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요, 이파리가 5장, 6장 나와도 12, 13cm 밖에는 크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고점이. 바깥에서 좀 뭉기려고 늘어진 천연 원명들은 이만한 것들도 있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불량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꽃이 이렇게 붙으니 나무가 짧고 나무가 새카맣고 이파리마다 결이 살아나 있고 여백이 다 맞죠. 이렇게 피니 얼마나 명하겠습니까? 자, 이번 편은 재배 기법, 작년에 나온 가을 신화의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가을 신화였죠. 그리고 여기에도 작년에 나온 가을 신화. 요거는 약간 얘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한 9월 하순에 나왔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얘는 10월 하순쯤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11월
이쯤에 또 9월 중순 이후에 자라난 이 촉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을 신화는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또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를 하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과 책 등을 통해서 저희 교육생들 또 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 안 돼서 농사가 난투하기 싫어 재미없어 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컴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농사가 좀 잘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길러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또 1년에 6천 룩스 2500시간을 맞추어 주니까 난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굵고 실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영양상태가 바로 온전히 농사에다가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바로 조기 성장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또 촉이 또 붙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난초는 온도가 맞고 영양 상태가 좋다면 대체적으로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지나면 상당히 다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봄이나 또 늦가을 때는 해가 짧고 밤이 길고 그리고 야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성장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6월이나 7월 초순 정도에만 맞추어 준다면 그것만 계속 연속적으로 만든다면 90일이면 다 자란다는 점이죠. 2mm에서 4mm까지 자랍니다. 1일에. 자, 이게 곱하기 일주일이면 바로 27에 14, 47에 28. 자, 1.4cm가 자라고 2.8cm가 자란다는 점이죠. 바로 일주일 만에. 자, 이게 곱하기 4가 되게 되면, 자, 4, 4, 16, 6.6cm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되면 4, 8, 32, 2, 4, 8, 11.2cm가 된다는 점이죠. 자, 이게 다시 두 달로 가게 되면 60일이죠. 가게 되면 곱하기 2, 자, 하게 되면 13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22cm가 되겠죠. 조건만 딱 맞춰주면 이 평균으로 쳤을 때 17cm 정도가 간다는 것이죠. 두 개 평균으로 보면 아주 잘 자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이게 17cm일 때 난초의 평균 신장이 25cm로 우리가 규정을 했을 때 바로 90일이면 상당히 다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종 같은 경우 건강 상태가 좋고 하면 90일에서 100일 정도이면 거의 다 자랍니다. 천종도 이모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키우신다면 말입니다. 자, 이모작, 이때 이모작은 100%는 크지 않겠죠. 천종은 단엽성이고 이렇다 보니 그러면 70만 커도 170%가 성장이 일어나니까 여기 어딥니까? 요거 갈라서 얘만 팔아도 모초값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하나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초이 남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저의 교육과 저의 이론을 받아들인 분들에 한해서는 바로 이런 이모작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어지중간하게 작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이번까지 금년으로 이어진 이 촉들을 그냥 기를 것인가 아니면 제거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여기서 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해가 넘어서 금년 3월이 됐는데 어지중간하게 컸어. 이걸 그대로 키우고 여기에서 촉을 받을까? 아니면 얘를 잘라서 독립을 시킨 후에 모쪽에서 따로 받고 얘는 잘라낸 것들은
그대로 길러서 다 성량시켜서 갈 것인가 라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고 또 전화를 주시고 하는 통에 제가 컨텐츠 제목으로 잡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이 3월 중순이니까 지금 이 앞촉을 잘라내도 얼마든지 촉을 건강히 받을 수 있고 얘가 또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신화를 그대로 키우게 되면 성장을 하고 여기서 촉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얘들이 언제쯤 다 크냐 하면요, 6월 정도 되면 다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될 때까지 기르시고 거기에서 촉을 받아서 그해 12월 달까지 다 길러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크고 한 번 더 새끼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다 크는 거에서 절반이 늘어났으니까 50%, 촉이 나왔으니까 100%, 150%의 소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친구들을 그대로 키우게 되면 얘가 9월쯤 되면 아마 다 자랄 겁니다. 그리고 9월이 돼서 10월, 11월, 12월 초순까지 해서 자라게 되면 또 역시나 이렇게 가을 신화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걸 그대로 달아서 키우는 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정식이 되니까 또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얘는 벌브가 다 익었습니다. 벌브가 다 커서 익은 상태이고 얘는 덜 익었죠. 자, 여기는 가늘죠. 요 폭이. 자,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가늡니다. 얘는 이렇게 넓은데 얘는 좀 좁죠.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자른 자리가 있어요. 자, 왜 잘랐냐 하면요, 바로 작년에 제가 잘라냈던 자리죠. 잘라냈으니까 이 촉 같은 경우는 이 애기를 키우느라고 자기 힙업이 커질 수가 없었고 얘는 잘라냈기 때문에 두 개가 조건이 비슷했거든요. 잘라내기 때문에 본인 히프가 겨울 내내 커졌고 이게 2월에 들어서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참 이 저장양군 상태는 정말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촉을 불려서 우리가 돈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도 되고 또 이렇게 가르게 되면 여기서 또 촉이 나오겠죠. 나오고 얘가 크면 또 나오니까 제가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자라고 나서 촉이 붙으면 또 어지중간하게 또 사이클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를 때 이 아래쪽에 뿌리가 몇 개가 붙어있는지 봐야 됩니다. 뿌리가 별로 없는데 잘라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흔들어 보니 뿌리가 몇 개가 보이는군요. 자, 제가 갈러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가을 신화를 제거가 아닙니다. 분리죠. 제거는 따내는 것이고 제거는 바로 자르고 끌어내면 되겠지만 분리는 살려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분리를 할 때는 이 좌촉과 모촉 사이에 잘못 칼이 들어가게 되면 애가를 하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갈라봤습니다. 자, 안전하게 됐죠. 자, 여기에 방향을 좀 가리고 있어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또 애가 하나 들어있죠.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게 됨으로써 여기는 이제 두 촉이 만들어져서 원래 세 촉이었는데 하나 두 개가 나와서 다섯 촉이 되고 또 얘가 자라서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한 촉, 두 촉, 그리고 세 촉, 네 촉. 자, 이 세 촉이 네 촉을 1년 만에 생산하게 되죠. 자, 이쪽을 본다면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 이 뿌리를 조금 털어서 간섭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틀어서 철사를 묶어야 되겠죠? 자, 철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금년에 여기서 화분화가 되겠네요. 여기 좀 화분화 되는 자리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근 있는 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여기 도장근이 없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겨울 신화가 하나 있죠. 이 정도이면 뭐 겨울에 진입해서 조금 자랐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자, 여기도 있어요.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저희 교육 자료를 통해서 너무 잘 키우기 때문에 어지간히만 맞추면 다 이모작이 된다. 두번 정도 새끼 친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 남기에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한번다 자라고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들 과정 속에서 조금 늦게 나오게 되는 이모작들은 채 크기도 전에 겨울을 맞이해서 전기를 했다가 다시 봄이 돼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다시 자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붙여서 갈 것인가, 갈라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갈라서 가게 되면 정상적인 시기에 다시 촉이 나오니까 나무의 모양이 고르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가르지 않게 되면 조금 키가 줄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가르지 않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을 신화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뿌리만 있으면 갈라서 파멸하면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벌버가 형성이 되기 전 단계에 갈라서 파멸하면 대부분 죽였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제 교육 영상 책을 통해서 기본을 지켜주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 가을이나 겨울에 진입해서 만들어진 이 촉은 갈라서 독립하게 되면 여기 이대로 여기서 또 촉을 받으면 되니까 이건 바로 팁으로 그리고 서비스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모작 된이 가을 신화 자르려면 반드시 새끼 촉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를 때는 정교하게 잘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에 벌브 속에 여물지도 않았는데 크랙이 가게 되면 아주 죽습니다. 자른 자리 잘 마감하시고 또 자른 것은 성장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야간 온도 좀 찹죠. 자른 것은 6월이 될 때까지 야간 온도를 밤중에는 거실로 들여놔서 야간 온도를 20도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세포 분열이 자꾸 일어나니까 빨리 자라겠죠. 그리고 낮에는 드러내서 햇볕을 많이 주고 6천룩수로 하루에 7시간 이상 주게 되면 신속하게 크고 신속하게 자라고 또 새싹을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축복처럼 다가오는 가을 신화, 이 축복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나무나 진흙에서 만드는 영상과 책, 교육 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난초, 농사 어렵다. 물론 뿌리가 나쁜 사람들, 뿌리를 못 기르는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 기본만 지켜주신다면 이제는 1년에 누구든지 바로 2모작 또는 1.5모작을 통해서 돈에 점점점 정신이 돼서 빨리 본전을 하고 난시를 안정화시키는 시절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